안녕하세요.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.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안면윤곽 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저도 안면윤곽 수술을 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. 예전에 처음 수술하던 시절에는 많은 실수도 있었던 듯해요. 안면윤곽 수술이 어떻게 보면 러닝 커브가 조금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큰 경우, 긴 경우고요.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고 또 익숙해졌고 능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순간에 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듯합니다. 최근 한 5, 6년간 이런 실수들로 인해서 또 만들어진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든 생각은 이걸 예방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.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또는 처음 수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예방책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.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 첫 번째 포스팅으로요. 사각턱 과절제와 그 다음에 광대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. 사각턱을 많이 잘라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욕심이 항상 있죠. 모든 환자들이 윤곽 수술을 생각할 때는 얼굴이 작아지고 갸름해지고 뭐 V라인이 되고 뭐 이런 욕심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죠. 그런 욕심에 또 부합하고자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아주 이제 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렇게 신경이 완전히 잘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. 많이 자르고자 사각턱을 많이 자르고자 자르다 보면 신경선을 넘어서 자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. 또 좌우폭을 줄이고자 피질골 절골을 하다가 또 피질골 절골을 하면서 이 신경관이 노출되거나 신경이 끊어지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각턱을 많이 자르고자 자르다 보니 귀밑각이 너무 없어졌고요. 신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신경이 전부 다 뼈랑 같이 잘려나간 경우입니다. 물론 좌우 또 비대칭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. 왼쪽 오른쪽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양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시야 각도와 톱을 기구를 사용하는 각도에 따라서 좌우측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 발생을 줄이고자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실수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이러한 실수는 아무리 능숙한 선생님들에서도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. 이 환자는 비대칭으로 잘렸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경이 아예 손상받은 경우죠.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피질골 절골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신경관이 노출이 되고 또 이쪽 끝에서는 신경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환자고요. 이 환자 마찬가지로 피질골 절골 하다가 신경관이 다 노출되고 신경이 끊어졌고 사각턱 절제를 하면서 신경이 아예 더 잘려서 이쪽에서 신경 입술로 가는 감각이 아예 소신된 그런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계속해서 생기는 걸 보면 작아지고자 하는 욕심은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사의 노력도 있지만 그 선을 살짝 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듯합니다. 이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요. 사각턱을 이렇게 자르다가 톱의 방향이 잘못되면 위로 가죠. 그래서 이렇게 잘리거나 또는 혼다일 렉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 신경이 잘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.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다행히 혼다일의 하악과두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또 생기게 되죠.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톱의 방향이 워낙에 예상했던 방향은 이 보라색 라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수술하다 보면 이걸 눈으로 볼 수 없는 시야 각도거든요. 그래서 시작은 제대로 했으나 초록색 라인을 따라가다가 뭐 이상한데 하면서 뭐 거울을 넣어서 살펴보거나 이런 경우에 또 잘못된 것을 깨닫고서 다시 톱의 방향을 일자소로 다시 이렇게 끊어준 경우죠. 그것도 한 번에 끊어진 게 아니라 두 번에 끊어졌죠. 그래서 뼈 모양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 그래서 위와 같은 이런 모습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. 초심자에서는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능숙한 선생님의 경우에서도 또 생기게 됩니다. 이 수술하신 환자분
이 환자분을 수술했던 선생님도 제가 아는 분인데 수술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대형 병원에 계시는 분이에요.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불가결하게 좀 불행하게 생기는 듯합니다. 이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고 많은 윤곽 수술과 양악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인데 또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. 물론 저 역시도 이런 실수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만들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. 또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끊어지고 또 하악각이 과절제돼서 일명 개턱, 그다음에 입술 감각 손실, 그다음에 또 이런 데 이차각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듯합니다. 광대 부분에서도 이런 실수는 발생을 하는데요. 눈에 가깝게 자르면 45도 광대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최근 몇 년간의 이제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 안화면까지 이렇게 톱이 지나가서 안화골을 이렇게 자르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.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본 경우는 이렇게 잘린 경우도 있었어요.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는 눈으로 보고 시야를 확보하고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 톱의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여지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수술을 여러 번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이런 일들이 안 생기지만 이 경우도 제 선배분이시거든요. 저보다 한 연배가 한 5, 6년 넘게 높으신 분인데 수술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험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제가 지난 5, 6년간 재건 수술, 재수술을 하면서 느꼈던 바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가이드라는 거를 좀 만들어서 써볼까 하고 플라스틱 폴리머 재료를 3D 프린팅을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. 근데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수술용 가이드에 대한 법이 일부 바뀌면서 플라스틱 폴리머 재질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드는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그 가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. 최근 몇 개월간 그거를 극복해 보고자 이렇게 금속 프린터로, 사실은 이 티타늄이거든요. 인체 삽입 보형물로 쓰는 재료인데 비용이 굉장히 고가죠.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을까,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티타늄으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고 사각턱을 수술했는데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이쪽이 울퉁불퉁하고 얼굴이 넙대대한 게 남아있는 환자분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더 자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경을 확인해 보니 자를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았죠. 그런데 이걸 잘라주기는 해야겠고 또 여기가 너무 일자턱이어서 여기를 또 길게는 해줘야겠고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신경선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하면서 최대한 갸름하게 잘라준 경우에요. 이렇게 잘라주고 턱 끝에 조금 길어지게 만들어서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조그마한 보형물을 3DP 보형물을 만들어서 넣어준 경우죠. 그래서 넙대대한 앞턱을 줄이고 그다음에 턱끝을 조금 더 길이를 연장해서 조금 갸름하게 만드는 노력을 했던 경우입니다. 가이드는 수술 전에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를 위치를 신경선을 확인하면서 확인을 하고 뼈 자를 위치에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가이드를 만들었고요. 실제로 수술한 모습인데요. 옆에서 보면 이쪽은 이만큼 자르기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 선을 신경이 넘어가지 않는 선으로 최대한 마진을 둬서 가이드를 만들었고요. 실제 제작된 티타늄 가이드고 그다음에 실제 뼈 모델입니다. 그래서 실제 이런 가이드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잘린 모습이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보형물을 조그맣게 넣어줘서 앞으로 전진은 안 시키면서 길이만 조금 길게 해서 뭉툭하게 돼 있던 턱끝을 조금 길게 해준 경우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왼쪽에 비해서 조금 덜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. 근데 사실 이게 한 1, 2mm 차이밖에 안 나요. 그래서 아주 능숙하신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 신경선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과하게 되면 바로 신경이 다치는 경우죠. 이런 경우에 가이드를 활용해서 만들면 정확하게 이렇게 좀 자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이제 수술 예측과 실제 수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. 이 환자분 45도 모습에서도
이쪽을 이렇게 신경선이 잘리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자를 수 있었고요. 또 반대쪽도 굉장히 조금 자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잘라서 대칭성과 울퉁불퉁한 라인을 조금 일자로 만들고 길게 만들어줘서 갸름하게 보이게 하는 이러한 재수술을 시행했던 경우입니다. 최근엔 그래서 광대 쪽에서도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절골 라인을 안전하게 가게 안화로 가거나 바깥쪽으로 삐뚤어지지 않도록 또 좌우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절골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. 또 사각턱도 마찬가지로 절제할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이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수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 이 환자도 지금 아직 수술한 경우는 아니에요. 지금 다음 주인가 이렇게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환자들인데요. 사각턱 광대 같이 하면서 이런 가이드 활용해서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환자의 예입니다. 이 환자분 마찬가지로 45도 광대 줄이는 절골 라인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사각턱을 자르고 긴곡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신경이 다치지 않게 계획한 대로 자르기 위해서 가이드를 만들 모습이고요.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턱 끝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형물을 조그맣게 넣어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르고 이쪽은 보형물을 넣을 생각이고 이쪽도 가이드 만들어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.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절골 라인 각도가 뭐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시야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. 수술 중에 시야가. 그런데 톱이 시작점은 여기가 되더라도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가기 위해서 이 가이드를 만들어줘서 절골 라인을 좀 일자로 계획한 대로 만드는 거고요. 또 하악각도 마찬가지로 자를 때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절골 라인을 만들면 신경 손상 없이 원하는 만큼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라인을 만들게 되고 또 하악각을 최근에는 남기는 추세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양만 줄이기 위해서 귀밑각을 남기기 위해서 이 라인을 가이드로 표시해주면 정확하게 이 라인을 자를 수 있고요. 입안으로 절개해서 수술할 때 자칫하면 톱의 방향이 위로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위로 가게 되면 좌우 차이가 발생하거나 과절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좀 안전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티타늄 가이드가 금속이기 때문에 톱이 지나가면서 설사 이 금속이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가루가 날리거나 같이 잘릴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금속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요. 또 설사 이게 가루가 나온다고 해도 인체 삽입용 재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금속 가이드를 좀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. 또 광대 같은 경우는 추후 포스팅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절골 후에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놔도 뼈가 붙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흡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합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수술 직후에는 딱 붙어 있더라도 수술 한 3, 4개월 지나갔을 때 약간 뼈 흡수가 되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수술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술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이드 활용해서 정확하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절골 라인을 뭐 안쪽으로 조금 바깥쪽으로 차이를 두면서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 뭐 안화로 간다거나 삐뚤어져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가이드를 뭐 수술하는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고요.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비대칭이 있어서 반대쪽은 눈가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절골 라인을 만들었고요. 하지만 반대쪽은 눈가 쪽에 가까운 것보다는 약간 외측으로 옮겼죠. 이런 식으로 비대칭을 약간 교정하기 위해서 절골 라인을 조절하면서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수술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환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이제 안면 윤곽 사진 전후 사진이 왜 이렇게 없냐, 뭐 옛날 사진이냐,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사실은 전후 사진이 없는 건 아닌데 환자분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윤곽 수술은 뭐 누구나 하는 수술이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나 잘하지 자랑하는 것 같은 또 광고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동의도 잘 안 받고 그냥 재건 쪽 수술 설명하는 거에 한 5, 6년간 매달렸던 듯 해요. 그런데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하든 옛날처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은 뭐 어느 선생님이나 다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수술에 조금 더 완벽을 기하고 싶은 마음에
뭐, 퀵, 이지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느리더라도, 조금 더 번잡스럽더라도,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하려고 최근 몇 년간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첫 포스팅이고 두 번째, 세 번째 정도 포스팅을 하면서 광대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제가 경험한 방법에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. 사각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절제 말고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광대는 조금 다른 여러 요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각턱은 뭐 T절골이 어떠냐, 뭐 W가 어떠냐, 뭐 이런 뭐 용어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전 포스팅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T절골이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. 환자에 맞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그 과정에서 욕심이 과해서 또 과절제가 일어나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그런 일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을 준비 중이시거나 수술 후 부작용에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